안녕하세요. 정재원의 한글 상식입니다.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,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요즘 뭐 온통 관심이 대선에 쏠려 있죠. 지금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. 모르겠습니다. 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. 뭐 어쨌거나 자, 과연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,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. 자, 관심은 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. 많은 또 우리말에 대한, 한글에 대한 이런 관심, 이것도 놓으시면 안 되겠죠. 자, 봄이 그리움, 뭐 그런 때인데, 오늘은 뭐 그런 내용 하나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한국일보고요. 우리말 토파보기, 강남 갔던 제비, 강낭콩 물고. 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. 그럼 이제 그 봄이 온다는 거죠. 이제 이 따뜻한 계절이 되고, 또 봄이 온다. 뭐 이런 의미인데, 이 강남, 요 강남과 이 강낭콩, 요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? 아주 그 예쁜, 그림, 벚꽃이 활짝 폈고, 이 벚꽃나무에, 이 벚나무에 이 제비가 앉아 있네요. 자,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, 친구 따라 강남 간다. 뭐 이런 말도 있죠.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서울의 강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. 강남, 중국 양쯔강 남쪽 지역, 남쪽의 먼 곳. 이 남쪽이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지방이죠. 옛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친구 따라 많이들 간 곳. 온화해서 수확할 것 많은 중국 남쪽이다.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, 여기 오른쪽이 이제 상해, 샹하이. 이제 중국의 큰 강이 두 개가 있는데, 황하, 그리고 이제 뭐 장강이라고도 하고, 또 이렇게 양자강, 뭐 양쯔강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, 둘 다 이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흐르죠. 이렇게. 이렇게 흐른다. 여기가 난징이군요. 남경. 남경 대학살이 벌어졌던 곳. 샹하이. 여기에 우한이 있군요. 우한. 여기가 어디일까요? 요 위가 바로 이제 청도 이렇게 써 있는데. 아무튼 요게 이제 양쯔, 양자강. 그래서 이 강 아래 이 따뜻한 지역을 이제 뭐 강남이라고 한다. 뭐 이런 정도로 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말에서 강낭콩은 원래 강남콩이었다. 지금 우리가 이제 강낭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강남콩이었다. 이때의 강남도 중국의 남쪽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에서 들여온 콩에 붙여진 이름이다. 아하, 그러니까 이제 이 강낭콩이 강남에서 들어와서, 그래서 이제, 강남,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강남콩이었겠죠. 그런데, 사람들이, 알게 모르게, 이 강낭콩, 강낭콩, 이렇게 하면서 이제, 발음이 변화했고, 이것을 그냥 이제, 표준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.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받침의 소리가 변화한 대로 발음하면서 이러한 언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강낭콩, 이것을 이제 표준어로 수용했다. 뭐 이런 얘기죠. 자,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뭐 강남콩에서 이제 강낭콩이 된 거.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여기 있네요. 사골새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다리 내는 그 새죠.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글새 사글새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사글새가 이제 표준이 됐다. 뭐 이런 얘기인데, 그러니까 이제 이 어원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언중들의 발음에 따라 표준어를 정하는 유연한 원리에 따라서.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,
글쎄요. 예, 물론 뭐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것도 예, 좋긴 좋죠. 예,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. 아니 이게 강남에서 들어온 콩이니까 그냥 강남콩이라고 하면 되는데 강남콩 이게 뭐 발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. 예, 우리가 뭐늘 강남 강남 뭐 이렇게 하니까. 그런데 이걸 왜 강남콩 이렇게 발음을 했는지, 예. 그게 왜 자연스러운 발음이 됐는지,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사골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표기가, 예. 근데 사실 뭐 표기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. 예. 뭐 우리 저이 한글 이렇게 보면은 뭐 받침이 두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, 뭐더 복잡한 그런 표기들도 많은데 사골새. 뭐 이것도 얼마든지 사골세 이렇게 그냥 하면 됐을 텐데 이걸 뭐 힘들다고 예, 사글세 사글세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예, 그래서 이게 이제 어원과 아무튼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표준어 이게 이제 상당히 달라진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뭐 그냥 처음에 그냥 어원 그대로 강남콩 예, 또는 뭐 사골세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? 예, 뭐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어쨌거나 이 글은 이제 박미영 국립국어원의 학예 연구사님께서 쓴 글인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이 한국일보 예, 이 투고 마지막 글인 것 같습니다. 예, 아마 이제 뭐 봄이 되고 하니까 또 필진이 바뀌나 보죠. 예, 아무튼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그리고 예, 앞으로 또 좋은 필진들께서 우리 말 글에 관한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정재환의 한글 상식 오늘은 강남 갔던 제비가 강남콩이 아니고 예, 강남콩을 물고 돌아온다. 뭐 이런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